자, 먼저 쥐들 나라에서 보는 한글에 대한 이미지. 그 왜 우리가 영어를 볼 때, 러시아 말을 볼 때 느끼는 이미지가 있듯이 아마 한글을 어떤 느낌으로 볼까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형태를 딱 볼 때 어떤 네. 느낌인지. 많은 서양인들이 똑같이 생각할 텐데 한글이 저희 보기에는 예뻐요. 그림 같고 동그라미 많으니까 너무 예쁘고. 동그라미. 그래서 저도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사실 한글이 나오는 표지판이나 그런 거 다 죽었어요. 아. 세탁소. 그때 돋보기 환경. 아. 되게 이것저것 많이 기다 지금 찍어버리는. 아. 저도 사실 한국 너무 좋아해서 가끔 그렇게 얘기해요. 한글 때문에 한국에 왔다고 얘기해요. 왜냐면 한국에 대한 첫 인식은 바로 한글이었어요. 기숙사 살고 있었는데 기숙사 옆방 저도 모르게 한국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기숙사 안에 각 방 앞에 그 메시지 남길 수 있는 그 화이트보드 있었어요. 누가 계속 뭐 맨날 와서 되게 아름다운 내가 모르는 글씨 이 동그라미 너무 반했어요. 너무 예뻤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빠 안녕 써 있었어요. 근데 그 오빠가 느껴졌어요. 본능적으로 사실 본능적으로 그렇지. 아 그럼 본능이지. 계속 저접하고 있었어. 이 동그라미 너무 예쁜데. 나중에 진짜 웃기다. 나중에 오빠 안녕이었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럼 더 소름. 네. 그래 이거였어. 네, 이거 내가 생각했던 게 맞았어. 내가 캐나다에서 재밌는 걸 본 적 있는 게 어떤 이제 캐나다 분이 이렇게 티셔츠를 딱 입고 이제 한글이 쫙 써 있어요. 네. 어디서 구하셨냐 그랬더니 자기가 한글이 너무 예뻐서 그 한국에 여행을 갔다가 어떤 운동대회 같은 걸 하고 있는데 티셔츠를 팔길래 그냥 하얀 티셔츠에 뭐라고 써 있는 거를 갖다가 사오셨다. 뭐라고 써 있어요? 목포 향후회라고 써 있어요. 아 글자 모양 되게 이뻐요. 목포 향후회. 아니 그 향후회는 참 향후회라는 글자 이쁜가 봐. 이뻐. 리틀 스피어스도 무슨 향후회. 그래, 그래. 무슨 그런 바지를 입었었거든. 모양이 이뻐서 그래. 한글 모르는 독일 친구들은 한글 처음을 볼 때는 되게 숫자 같아 보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는 0, 1처럼, 니는 4처럼 보이고, 비는 71처럼 보이고. 아 그러네. 저는 처음에 볼 때는 이게 한국어는 진짜 아까 알베르트 얘기했듯이 이게 동그랗게랑 사각형이 많이 있어서 막 그림 같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훈민정음 배운 다음에 훈민정음 배웠어요? 네 배웠어요. 네, 그래서 한글은 이게 소리 내는 글자였구나라고 알게 됐어요. 목구멍, 어금니 모양을 관찰해서 네. 네, 문장으로 만든 과학적 언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네, 되게 아 그러면 세종대왕이가 얼마나 대단하신지 되게 신기했어요. 네, 저희도 신기합니다. 네. 저도 대학교에서 한글의 모음을 대해서 배울 때 하늘과 땅과 그리고 그 사이에 사람을 상징한다고 해서 정말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천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한국어 배웠을 때 완전 뭐 똑같이 이미지가 있었지만 저희 나라에서도 이제 90년대 대우 건설 있잖아요. 대우 건설이 파키스탄에서 이제 제일 큰 도로를 만들었어요. 네. 그때부터 이제 한국의 기업들의 이미지가 이제 완전 좋아졌고 그래서 이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파키스탄의 National University of Modern Languages라는 대학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세종대학 세종학당이라는 이제 과가 생겼고 거기 대학의 이제 총장님이 하신 말씀인데 아주 멋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세종대왕이 만드신 한글 덕분에 대한민국이 빠르게 발전을 했다. 그만큼 이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한글이. 아니 그 객관적으로 우리 말이 좀 어려운 말인가요? 누가 배우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네. 그러니까 한국인이요. 한국말을 다른 민족한테 가르치기 시작한 역사가 굉장히 짧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외국인이 너네 언어에 이런 게 왜 있어? 라고 물어보면은 그걸 갖다가 아주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는 기술이 우리가 아직은 좀 많이 떨어집니다. 데이터베이스가 많이. 예,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대단한 분인데 네. 아무래도 이제 오기나 왕신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쉬웠을 거고요. 우리 문화권이 진짜 문화권. 어른이 돼가지고 한국어를 배운 뭐 알베르토나 옆에 오렐리안 같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미국의 FSI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Foreign 네. Services Institute. 해외 파견을 나갈 미국 외교관들한테 그 파견 나갈 나라의 언어를 가르치는 기관이에요. 근데 거기서 언어를 갖다 5등급으로 나눠요. 미국인 시점에서 봤을 때 1등급이 제일 쉬운 거, 그 다음에 5등급이 제일 어려운 건데 1등급은 600시간의 수업을 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거는 뭐 한 두 학기 정도 열심히 들으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5등급은요, 2200시간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루에 2시간씩 매일 주말도 없이 휴일도 없이 공부를 해도
3년 반에서 4년을 공부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와. 그러면 이제 1등급 미국 사람이 볼 때 제일 배우기 쉬운 언어에는 프랑스어랑 스페인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어. 근데 5등급에는 우리 동양 3개 국어가 들어가 있어요. 한중일. 아. 한중일. 아. 그래서 이제 우리끼리는 중국어나 일본어가 훨씬 쉽지만 서구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한중일 3개 국어가 굉장히 어렵다. 아,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혼자 노력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우리나라 문화를 존중을 하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좋아하기도 하고. 자,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이 문장이 너무 이뻤다. 이 단어가 너무 좋더라. 이런 거 있을까요? 저 있어요. 뭐요? 도련님. 도련님은 되게 대우받는. 확실히 드라마를 많이 봐서 도련님. 싹을 벌 때마다 기분 좋은 게 여자 주인공이 도련님이라고 부를 때마다 되게 정답고 맑은 남자 모습이 떠올라요. 제대로 이미지가 형상화돼요. 네, 우리 왕도련님. 왕서방도 어울리죠? 서방님도 좋아요. 왕서방도 좋아요? 좋아요. 서방이란 말도 좋죠. 서방님. 서방님. 저도 있어요. 저는 두근두근. 두근두근. 발음이 너무 예쁘고 사실 한국에서 이제 반복되는 그런 단어들이 많잖아요. 뭐 버글버글, 마글마글, 찡득찡득, 뭐 쫄깃쫄깃, 말랑말랑, 진짜 그게, 말랑. 그게 어렵죠. 그게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뜻을 알아가는 그것도 힘들고 저는 사실은 처음에는 한국 사람을 약간 강조하려고 그렇게 반복 강조하라는데 사전에 찾아보니까 말랑말랑하다 이렇게 나와요. 말랑말랑하다 이렇게 사전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공식 단어 너무 너무 귀여워. 귀여워. 귀엽다라는 단어가 귀엽지 않아요, 사실? 맞아. 귀엽죠? 저희가 옛날에 그 한국어 배울 때 여러 나라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큐트의 뜻을 여러 언어로 이제 비교를 해봤어요. 어떤 게 제일 귀여운지. 그래서 그때 표결이 제일 많이 나온 게 귀여워가 제일 귀엽다라고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반대로 중국어 별로예요. 그 하이, 그 하이. 아, 귀엽지 않아요. 그것도 귀여운데? 지금 왕심님이 귀엽게 했잖아요. 시작. 그 아이. 소. 인스타그램 사실 영어로도 그런 단어가 있어요. 그 소리만 듣고 어느 정도 그 의미 알 수 있는. 그래서 많은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어 단어는 mellifluous. mellifluous라고요. 그거는 그냥 부드럽게 흐르는. 근데 그래서 한국에 왔을 때 그거 되게 좋았어요. 여유. 여유. 이렇게 여유. 그냥 듣기만 해도 마음의 여유 그냥 생긴 거예요. 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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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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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증난다. 여유. 그런 거 아니었어. 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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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우도 있잖아. 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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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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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이 원래 여유인가. 여유가 넘쳐. 여유가 많지. 누가 그렇게 말든. 아, 저는 그 아이고라는 말 굉장히 아이고. 좋았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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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좀 여성분들이 좀 하는 그런 아이고가 되게 아이고. 귀여웠어요. 진짜 아이고 저도 되게 좋아하는 말인데 쓸 때 너무 많아요. 네. 힘들 때 아이고 라는 거 쓰니까 너 귀여운 애기 있으면 아이고 귀엽다. 아이고 이쁘쭈쭈. 아이고 진짜 너무 쓸 때 똑같은 단어 그래 쓸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아서. 근데 이탈리아 말로도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애기 봤을 때 아이고 하는. 맘마라는 말 많이 써요. 어머님인데 놀랄 때도 쓸 수가 있고. 맘마. 아니면 귀여울 때 맘마 너무 이뻐 이렇게. 마리오 우리가 뮤지컬 제목으로 갖고 있는 그 맘마미아라는 그 제목이 이탈리아 사람들이 아이고랑 비슷하게 쓰는 그 단어잖아요. 맞아. 맘마미아. 그쵸. 그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사실 엄마라고 번역을 하면 안 되고 아이고로. 뮤지컬 아이고. 아니야. 아이고. 아이고. 아니 아니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니야. 아이고. 애고애고가 더 좋은데. 애고 애고. 애고 애고 애고. 애고. 저기 저기 그리고 우리한테 약간 신기한 거, 이탈리아 사람 듣기는 신기한 거 신체 부위 들어가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뭐 손이 크다, 발이 넓다, 배가 아프다, 뭐 얼굴이 두껍다, 귀가 얇다, 네, 창피한지 모른다. 중의적으로 여러 의미로 쓰는 근데 중국과 일본엔 있죠. 있죠. 있어요. 뭐 네. 얼굴이 두껍다. 배가 쏟아라고 하면 화냈다라는 뜻. 아, 하라가. 배가 조금 중요해요. 배가 솟았다. 배가 솟았다고. 아, 열받아가지고. 중국어 말은 뭐 그런 게 뭐 있어요? 손이 크다, 뭐 다쇼, 다쇼 그런 돈 쓸 때 되게 비슷하네요. 비슷하네요. 한국 사람들은 손이 크다라고 할 때
그 손을 떠올리지를 않거든요, 더 이상. 그래서 그게 아름다운 비유법이라는 걸 대체로 잊어버리고 있어요. 근데 저도 예를 들어서 이제 프랑스어를 배울 때 다커라는 표현을 프랑스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쓰거든요. 근데 그 어원적으로 보면 그 커라는 단어가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케이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심장이 향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외국 사람은 그걸 보면 그게 보이는데 오히려 본인들은 그게 그런 뜻인지를 모르고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원 생각하지 않고 막 쓰다 보니까. 자, 한때 한국에서 이게 누구 노래였죠? 셀린디 형이 부른 노래죠. 네, 이 노래가 한때 우리나라에서는 그 들리는 대로 오빠 만세다. 오빠 만세. 그런 게 한때 유행할 때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이 들으면 이상하게 들리는 자기 나라의 말이나 반대로 여러분에게 이상하게 들리는 한국어 말. 이런 거 되게 많을 거야. 네, 일본은 드라마 대장금의 주제였던 그 오나라 오나라 그 있잖아요. 그게 일본 말로 오나라는 방귀거든요. 야, 그게 나 진짜 대장금 드라마에 방귀를 왜 그렇게 외치지? 아, 그게 아름답게 외치잖아요. 음식 해놓고 방귀야. 음식 해놓고 이거 먹으면 많이 끼겠구나 이런. 우리도 이상하게 들리는 게 좀 많아요. 사실은 까까라는 게 있어요. 까까는 똥이란 뜻이에요. 어머! 아, 우리, 아, 우리 애들 과자. 네. 한국에서 깎아, 애들이 먹는 것인데. 아니면 깎아주세요. 아주머니. 어머, 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리고 아줌마 깎아주세요. 그냥 똥쓰듯 그렇게 들리는 거 아닌가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카카라는 발음이 대변을 뜻하는 언어가 생각보다 많네요. 어디? 이탈리아 프랑스도. 이탈리아 진짜? 프랑스, 러시아. 러시아도 있어요. 우리만 과자로 쓰고 있는데. 와, 대박. 초코파이가 너무 어려워. 그만큼 넘어왔는데, 우리. 글로벌하게 좀 바꿔야 될 때가 많아요. 애기한테 맨날 깎아줄까? 아, 그런 이상한 건데.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멕시코는 먹보라고 있잖아. 먹고. 먹고. 그거는 멕시코에서 고딱지라는 뜻이에요. 아하. 그래서 먹고 먹고 우리 또. 깎아 먹고 가자. 이라고 하면은 우리 나한테는 똥 코딱지 렛츠 고 막 이런 거 적응이 안 되는 거야. 진짜 적응이 안 돼. 먹고 우리 또 곡물이고 그리고 진짜? 저희 근데 웃긴 거 있는데 뭘 간주할 때 게라는 말 써요. 예. 예를 들어서 아주 멋있다 이탈리아 말로 게 벨로. 게 벨로. 아주 맛있어 그러면 게 부어노. 근데 요즘 한국말로 맞아요. 똑같이 아 개맛있어 개맛있어 우리랑 통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탈리아 말처럼 그렇게 들리는 게 통한다 우리 개는 그럼 깎아 개가 아니에요 개맛있어